이거 공부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29일 월요일, 지금 아침 6시 16분이고요. 변함없이 이렇게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주변이 어둡습니다. 깜깜하죠? 이게 밤인지, 저녁인지, 새벽인지 잘 모르는 그런 이제 겨울에 다가선 짧은 낮의 길이. 어제도 보니까 한 6시 전에 해가 지더라고요. 어이구야. 원래 여름에는 막한 8시까지도 환하지 않았던가요? 이렇게 낮의 길이가 달라지나? 아침에 이렇게 걸으면서 이제 느끼게 된게참 그런 거거든요. 와, 이렇게 우리 자연,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하면서 태양 주변을, 그렇죠? 지구의 자전축이 공전 궤도에서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대략 한 23.5도 정도. 그러면서 공전을 하는 게 정말로 이렇게 낮의 길이, 밤의 길이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진짜 몸소 몸으로 진짜 깨달아 가는 거. 그냥 자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평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그런 것들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진짜 제가 완전 거의 여름 비슷하게, 제가 처음 이 방송을 시작한 날짜가 9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73일 차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그냥 거의 여름이었어요. 반팔에 반바지 차림으로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걸었었죠. 근데 완전 진짜 격세지감 아닙니까? 지금은 꽤 중무장을 하고 나왔죠. 근데 아직 11월이에요. 12월, 1월 이렇게 되면은 정말 강추위 몰아닥치잖아요. 눈도 또 많이 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또 복장이 한층 또 달라지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이런 대응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에 날씨의 변화가 심하잖아요.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서 계속 처음부터 내가 결심했던 거, 계획했던 거, 다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잘 복장을 갖춰서. 복장의 변화가 그렇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반팔에 반바지였지만, 그 다음에 긴팔을 한 번씩 입다가, 긴팔. 그 다음에 긴바지 입다가, 그 다음에 외투 하나 걸치고, 외투 하나로는 부족해서 안에 이제 받쳐 입는, 얇은 잠바.
그 여름용 바람막이 같은 잠바를 안에 하나 받쳐 입었죠. 그게 뭐가 도움이 될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막이 하나 더 형성이 되면 공기층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 공기층이 강력하거든요. 안 입는 것보다 훨씬 따스울 거예요. 이게 예. 예. 따숩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오늘 월요일인데 지금 나와서 두 사람을 봤습니다. 한 사람은 또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여자분 한 분 계시고요. 방금은 조깅하는 남자분 한 분 또 계시네요. 월요일 치고 여러 명의 이런 워커들을 만난 겁니다. 아, 저분은 조거네요, 조거. 조거. 러너. 나는 워커. 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마이너스 3도긴 한데 낮 기온은 또 꽤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한 10몇 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만 안 오면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풍부입니다. 비 오면은 좀 별로인 게 항상 비를 맞게 되거든요. 비 오는 날 비를 안 맞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우산을 써도요. 최소한 바지는 젖거든요. 최소한 바지. 빗물에 튀어가지고. 그런 게 좀 별로예요. 빗물이 옷에 튀는 것도 싫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하나 더 있죠. 우산을 한 손에 쥐고 다녀야 된다는 거. 네. 우산만 없으면 아주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는데, 손이 자유로워지는데, 그쵸?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같은 거 이용할 때도 우산을 들고 있으면 손잡이를 한 손으로밖에 못 잡는 거. 그런 상황들 학생 때 맞지? 많이 경험했죠. 어제 제가 한 12시 조금 전에 좀 잠을 잤던 것 같아요. 한 11시 한 40분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한 대략 5시 40분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6시간 이렇게 잔 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도중에 한 번씩 깨요. 그거는 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도중에 반드시 깨더라고요. 중간쯤에 그때 한 새벽 한 2시쯤? 그때 깨고 시계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한 5시 한 30분쯤 되면은 그때도 깨죠. 이제 인체 리듬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 이제 일어날 시간이라는 걸 이제 몸이 좀 알려주는 거. 좀 그래서 좀 깨는 경향도 있고. 약간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된 게, 잠자는 거는 한 요 정도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몸 관리 차원에서 보면. 풍부의 또 하나의 목표가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약간 체중 감량. 약간 건강한 생활을 하자. 바른 생활 사나이.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문제는 조금 뚱뚱해지고 있어요. 이게 딱 그냥 낮에는 그렇게 뭐 많이 먹는 것도 없고 운동량도 좀 있고 이런데,
밤에 약간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조금 폭식하는 경향. 그리고 술도 좀 자주 먹는 편이고요. 이런 생활이 좀 이어지면 문제가 뭐냐면 체중이 늘어나죠. 좀 과체중이 되면서 또 한 가지 뭐냐, 혈압이 상승한다. 이게 정말 안 좋은데요. 좀 몸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의식적으로 식사량을 좀 조절할 필요도 있는데, 밤에 이제, 그러니까 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실은 식사를 좀 더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통 저녁을 한 8시 넘어서 먹게 되고. 맞죠? 식사 시간을 좀 빨리 앞당길 필요가 있어 보여요. 적어도 한 7시. 막 6시면 더 좋고. 근데 항상 좀 늦게 먹는 거예요. 마치 회식처럼 집에서 먹는 경향. 이거는 마이너스라고 알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습관처럼 몸에 배워가지고 막 늦게 먹으면은 막 9시, 10시, 11시까지도 안 먹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아침 방송을 위해서 또 잠자는 시간은 또 정해놓고 자야 되잖아요. 그럼 약간 소화도 안 되는 경향도 있고, 그게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게 왜 쉽게 안 고쳐지느냐, 오히려 딱 나서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걷고 하는 거는 그런대로 풍부가 이렇게 지금 잘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느냐, 그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참. 그러니까 술도 좀 많이 마시는 게, 그러니까 술이 참 좀 이중적인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네. 사람을 진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촉매이기도 하면서, 사람에게 이제 어떤 좀 안 좋은 부작용을 좀 남기는 그런 음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적절히 적당히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약간 폭식, 폭음 이런 게 이어지면은 딱 몸에 반응이 온다는 거죠. 그런 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풍부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몸 관리를 좀 해줘야죠. 또 요즘 같은 약간 추운 날씨, 진짜 몸 관리 좀 필요한 시절입니다.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 좀 날씨가 추우니까, 물론 앞으로 더 좀 추운 날들이 오겠지만, 어서 좀 봄이 왔으면 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저쪽 편에 최근에 막 공사 현장이 있고 이래가지고 제일 방송하기 좀 안 좋은 게, 트럭들 소음이 좀 크잖아요. 소음 소리, 소음이 들리는 그 음량이 높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찍은 방송을 좀 리뷰를 해보고 하면은 소리가 안 들릴, 목소리가 안 들릴 지경이더라고요. 워낙에 트럭들 많이 다니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막 걷고 있는데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 제 부폭을 맞춰가지고 막 따라오고 이러니까 참 좀 그렇더라고요. 아, 이거 잘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차라리 빨리 지나갔으면, 굉음을 내면서. 근데 서서히 따라오는 거다.
그런 게 좀 별로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동네가 좀 약간 제가 걷고 있는 이곳이 좀 습도가 높아요. 다른 지역보다 안개도 좀 많이 끼고요. 예전에 제가 지난주였죠? 아 이제는 지난주인가요? 해운대에 한번 다녀왔었는데 해운대에서는 이렇게 막 안개가 끼거나 습도가 높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상대 습도죠. 상대 습도 이게 습도가 거의 뭐 한 100%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안경에 김서림도 많고요. 이제는 좀 적응을 했어요. 근데 약간 그 틈을 이제 보는 능력 조금 터득해야 됐고 약간은 터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경 한번 이렇게 정리 한번 해줘야죠. 어따 자. 됐고요. 오늘은 저쪽으로 공사 현장으로 트럭들이 한 번에 세 대가 막 몰려서 가길래 약간 경로를 바꿔서 공사를 하지 않는 지역 쪽으로 이렇게 좀 살 걷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이렇게 변화를 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조용하잖아요, 지금. 물론 차들은 좀 다니고 하지만. 오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또 괜찮네요. 네. 이제 시간 6시 34분이고요. 지금 걸음수 한 3,000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되죠. 약간 슬슬 걷고 있어요. 오늘은 좀 월요일이기도 하고 월요일에는 참 그렇거든요. 월요일은 재밌는 일이 생겨줘야 돼요. 즐거운 일들이 막 거기에 대한 기대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매번 그런 심리 분석 좀 많이 했는데요. 월요일을 앞둔 일요일의 그 심리 변화, 그게 참 좀 사람들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불안해하는 그런 심리. 그 불안을 기대심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월요일날, 아 또 월요일 뭐 어떻게 되지? 아 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잘 그냥 쉬었는데 월요일 또 나가려면 좀 그렇네. 맨날 이런 생각, 불안한 마음. 네. 근데 그거를 좀 극복을 하면서 네.
오늘은 또 무슨 재밌는 일이 생길까? 어떤 즐거운 일이 생겨줄까요?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이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해서,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고 웃어서 즐거운 것이다,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좀 비슷한 케이스.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운동 평상시에 아주 격렬한 운동 좀 포함해 가지고요,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이 담대해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운동을 많이 하면 이제 심장이 빠르게 뛰게 되고 강하게 뛰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일상에서 위기를 이제 경험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위기를 경험하게 돼도 심장이 빠르게 크게 뛰는 거를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긴장을 하게 되고,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 만나게 되면 그걸 극복해야 되니까 막 온몸에 이제 혈액을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심장이 막 파닥파닥 뛰면서.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경우에, 그 두 가지 상황에서 인체가 반응하는 게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운동으로 그렇게 단련이 되고 나면 어떤 어려운 상황,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몸이 반응할 때도 마치 아, 이거 그냥 운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산에서 이런 소리도 들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약간 좀 아, 지금 좀 이런 좀 당황스러운 순간이구나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은 뭐 운동하는 거랑 비슷하네. 어?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에너지를 발휘해가지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이거 헤쳐나가보자, 몸이 그렇게 받아들여주는데. 응? 약간 그 서포트가 되는 거죠, 지지. 약간 그런 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운동의 좋은 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또 운동을 통해서 이제 딱 단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언가를 우리가 먼저 인체 활동을 통해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데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웃어서 즐거운 거, 웃어서 행복한 거, 그런 것도 같은 일련의 어떤 원인과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좀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긍정적인 사고, 약간 낙관적인 사고.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뭐 무작정 아무 이유도 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내일은 뭐 좋은 일이 생길, 이게 아니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일 내가 하게 되는 그런 일들,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들 좀 생각을 해봐도 충분히 내가 극복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좀 또 약간 즐겁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짜투리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행복지수 한 10은 플러스 10은 올릴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마인드. 좀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행복의 총량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인지심리학자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의 거대한 행복, 완전 그냥 대빵 행복, 쿵하고 한 수치가 100인 행복이 한 번 주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안 주어지고 이러는 것보다 짜잘한 행복들, 수치가 10인 행복들, 10 자주 주어지면은 그게 사람을 살아가는데 더 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봤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톱스타들, 슈퍼스타들이 어떤 자기가 공연을 하고 무슨 행사를 하고 어디 출연을 하고 해가지고 그 팬들의 환호를 받으면 그 행복의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공허함, 그런 일들이 끝나고 났을 때의 공허함. 허무함. 그런 강력한 행복이 다가왔지만 그 행복을 계속 그렇게 지킬 수가 없는 그런 공허함. 일상에서 그런 짠짠한 행복, 수치가 10인 행복들이 막 쭉 이제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됨으로 해서 있게 되는 그런 어려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게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좀 납득이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소확행이라고도 하잖아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러니까 그런 행복을 느껴야 돼요, 사람이. 그래야 오래 살거든. 오래 산다는 얘기가 건강하게 산다는 얘기잖아요. 건강하게 살면 막말로 어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도 자신의 종에게 어떤 유리한 환경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죠? 어떤 해당 종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막 죽어버리고 막 이러면은 그 종 자체가 유지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이제 끼친다고도 말할 수 있죠. 그냥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도 말이죠. 딱 사람이 뭐 그렇다라는 말이 아니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6시 44분이네요. 오늘은 아까 좀 일찍 나와가지고, 그쵸? 한 6시 한 15분쯤 방송 시작한 것 같은데요. 지금 벌써 30분이 이렇게 훌쩍 지나 있습니다. 제가 참 진짜 컨텐츠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해보거든요. 어떤 컨텐츠를 좀 하면은 좀 시청자들이 좀 많이 볼 수 있고 좀 즐거운 컨텐츠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지금 걷는 풍부의 약간 핵심 컨텐츠는 아침 걷기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은 지금 이 시간이 시청자들이 제일 이제 좀 적은 시간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나름대로 아주 다이내믹한 그런 화면들을, 그런 장면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야외 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재미를 못 느낄 사람들도 많거든요.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뭔가 더 재미나고 더 와닿는 컨텐츠, 그런 거를 좀
또 구상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요즘에. 그리고 방송 자체가 나 스스로도 재미나게 해야 되지만 이게 좀 시청자들과 호흡하면서 같이 좀 재미난 방송을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아직은 조금 약간 구상 단계고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긴 하는데 그리고 빨리 시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약간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조금은 늦어지고 있는데 좀 계속 생각 중입니다. 추진을 할 거예요. 좀 넉넉 잡아가지고 넉넉 잡아서 좀 시간을 주신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뭔가 좀 더 재미난 방송 좀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딱 사람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좀 하고 싶어요. 풍부의 이제 방송의 목표는 최종 도착지 나 스스로 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나 스스로도 그러니까 먼저 행복해야죠. 행복한 사람이 된 다음에 그런 좀 약간 힘들거나 좀 어렵거나 역경에 처해 있거나 고난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웃음을 이렇게 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풍부 방송의 목적이에요. 아, 또 틀어본다. 여기요. 약간 이렇게 방향을 틀고요. 약간 이렇게 좀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럭의 문제는 소음, 일단. 저쪽 반대로 가죠. 소음, 그 다음 매연. 요즘에 매연 저감장치 이런 거 있다고는 하는데, 한번 지나가면은 매연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또. 그게 좀 별로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쇽 들어가면 되거든요. 6시 49분. 좋구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유튜브 방송 같은 것도, 유튜브 컨텐츠도 좀 재미나게, 짧게, 이렇게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딱 보고 아 이거 재밌는 컨텐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클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걸 더 좀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좀 편집본 같은 거 좀 만들어 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별로 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벌써 73인 차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지 간에 딱 자신이 이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해봐야 돼요. 이게 뭐 해도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자기 자신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더 좀 노력을 하든지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막 번거로워서 안 하는 거죠. 그냥 그런 게 자신한테 적용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아 오늘 그런 이야기 많이 하네요.
오늘 방송의 주제는 풍부의 자기 반성인가요? 약간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제 주변이 살짝씩 밝아지고 있죠. 딱 서광이 동쪽 하늘에서 이렇게 이제 스며들어 오네요. 걷기가 진짜 좋은 게 또 걷기 이야기를 좀 하게 되네요. 이 좀 걷다 보면 한 10분 딱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걷다 보면 몸이 따스워지는 걸 느끼거든요. 워밍업이 되는 거예요. 이 기분 안 느껴본 사람 모릅니다. 주변은 추워요. 주변은 피부에 닿는 공기는 차가워요. 근데 춥다고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어우 시원하구나. 이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좋구만 이런 생각 하거든요. 약간 제가 이제 또 공사 현장 쪽으로 왔는데 우리 또 산업역군들이 아침부터 딱 나와가지고 또 일을 하고 있네요. 꽃게 소리 들리고요. 저쪽 편으로 또 해가 이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죠. 이야, 보세요. 깔끔합니다.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또 옛날에 군대 생활 하던 거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냥 막 의무적으로 막 그냥 그런 생활들을 했어야 됐잖아요. 그 아침에 기상나팔 소리. 오히려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기상나팔은 그 아침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사실 기상나팔이 울리는 그 순간 일어나기가 쉬운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기상나팔이 없는 그 공간에서 일어나기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새벽이 이렇게 또 밝아오면서 서광이 이렇게 비춰오네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짜증나는 그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자 한번 부딪혀 보자. 그 일을 내가 또 잘 또 해내가지고 또 만나게 되는 순간순간들을 그 작은 순간순간들의 틈 안에서 또 즐거운 일들이 있겠구만. 약간 이런 마인드. 실제로도 그럴 거고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아주 재미난 일들이
생길 것 같지 않나요? 생길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약간의 기대를 가지면서 네. 수치 10짜리 행복들이 다가올 거를 조금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 11월 29일 아침 풍부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이.